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 기술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 허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그 윈도우 서버 2012가 출시됨에 따라서 그 기반한 관리 기술이 그 윈도우즈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3.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윈도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3.0은 윈도우 2012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윈도우 7과 윈도우 서버 2008 그리고 2008 R2에서 종합적으로 더 이렇게 밑에 버전을 같이 지원되는 그런 관리의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원되는 그 안에 내부적인 그 기술들은 아주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그 SIM이라고 하는 Common Information 모델을 저희가 원래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거를 좀더 깊이 있게 많이 지원을 하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이 SIM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WMI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인스트루먼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모델을 저희가 WSMAN이라고 하는 웹 서버 매니지먼트 하는 웹 서비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WSMAN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윈도우즈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3.0이 나왔고, 이제 거기에 기반한 그 SIM이라고 하는 기술을 저희가 좀더 포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그걸 이제 WSMAN이라고 하는 그 프로토콜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통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한 게, 이번에 그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기반 하에 저희가 윈도우 서버 2012에서 서버 관리자를 통해서 그 해당 모듈을 잘 이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그 파워쉘 3.0에서 그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파워쉘 3.0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시연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파워쉘은 다한 번씩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윈도우 서버를 설치하시고 나면 하단에 이제 커맨드 창 대신에 그 파워쉘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사용을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워쉘이 제가 무슨 버전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놓으면 제가 보시다시피 이제 3.0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버 2011을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2008 R2에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윈도우즈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3.0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 파워쉘 버전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여기서 하단에 나온 것 외에 과연 이제 뭐가 그런 변했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시자면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들은 그 파워쉘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 그 저희가 제공해주는 툴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윈도우 파워쉘 IS라 그래서 이제 스크립팅을 좀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피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일반 그 파워쉘에서도 show 커맨드를 하게 되면 일전에는 뭔가 파워쉘이 좋은 건 알겠지만 거기서 사용하는 수많은 커맨드렛, 즉 스크립트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단위인 커맨드렛 자체를 계속 찾았어야 됩니다. 뭐 AD 도메인 조인하거나 버추얼 머신을 뭐 생성하거나 여러 가지 커맨드에서 이미 존재하는 건 알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서 찾았어야 되시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show 커맨드 통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졌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스크립트를 편하게 할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윈도우 파워쉘 ISE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크립트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그 명령어들에 대한 집합을 이제 자기 특정 어떤 잡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구현해주는 툴셋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2.0, 즉 이전 버전의 파워쉘과 언어 자체가 조금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탭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get service display name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이름을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구분을 이제 찍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의 현재 서비스들을 이제 위 아래와 같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얘는 2.0의 구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DIR 저희가 흔히 디렉토리라고 할수 있는 디렉토리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더 하위 디렉토리에 가서
돌려보자면 뭐 C 드라이브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게 이런 것 이런 구문들이 탭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소 단순화가 됐습니다. 즉 여기서 get 서비스에서 그냥 단순하게 찍기만 하면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DIR도 이전처럼 이렇게 탭 컴플리션을 간단하게 진행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뭐 기존에 사용하시던 리눅스 사용자라면 뭐 LS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실행을 시켜보면 동일한 결과값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구문들도 있지만 그 커맨들렛 자체가 예전에 몇백 개 수준에서 지금 2,400개 이상의 커맨들렛이 이제 서버 2011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뭐 DNS에 관련된 커맨드넷이라든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펑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쉐어 이거는 뒤에 이제 SMB 쉐어라고 하는 걸 제가 예시를 드리겠지만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버나 이런 드라이버는 실제 그 드라이버 설치할 때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디스크에 대한 구문들도 이렇게 많이 커맨드시 늘어났습니다. 단순하게 예제이고요. 실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커맨드가 굉장히 이제 많아졌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커맨드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워쉘 2.0 때까지만 해도 그 파워쉘에서 내가 구현하고 싶은 그 커맨드넷의 집합을 저희가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듈을 예전에는 이거를 임플레멘테이션 시켜야 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해당 커맨드넷에서 바로 실행하게 되면 얘가 자기가 찾아낼 수 있는 커맨드넷인지 찾아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 커맨드넷을 그 모듈을 이제 탑재한 뒤에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get 모듈로 해서 이 SMB 쉐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추가를 했어야 됐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이 SMB 쉐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행시키자면 여기 위에서 보여드렸던 그 쉐어라고 하는 그 커맨드넷을 그대로 다 임플레멘트 시켜놓고 바로 이제 실행시키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get SMB 쉐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공유되어 있는 폴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된 폴더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시스템에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다 이제 커맨드넷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 커맨드를 이제 보시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 그 ISE 툴로서 이제 진행할 수 있으신 부분인데요. 보시자면 이제 얘가 나오고 제가 여기서 이제 new SMB share를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으시고요. 예전에는 이 파라미터 값을 일일이 다 찾으셨어야 된다면 여기서 이제 제가 실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데모 쉐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 제가 C 드라이버에 데모 쉐어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read access를 everyone이라고 해서 실행을 해 보면 단순하게 거기다 파라미터만 쭉 찍고 이제 쉐어를 하게 됨으로써 이 폴더가 이제 쉐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모 쉐어라고 하는 것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만들었던 이 쉐어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커맨드 창을 이제 이용을 하셔가지고 좀 더 이제 UI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구문들을 만약에 이용하실 경우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리드 뷰라고 하는 거를 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이 명령 어구는 50개의 그 노트패드를 프로세스를 시작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시켜 보면 여기 이제 제가 보시면 이제 메모장이 엄청 많이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리드 뷰로 제가 프로세스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쭉 이제 보이겠죠? 그래서 이 노트패드도 이제 50개씩 떠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단순하게 이 그리드 뷰에다가 특정 버튼을 이용하셔가지고 그 버튼이 실행되는 명령 어구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 파워쉘 커맨드를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그리드 뷰로 띄우되 뭐 정지하려는 프로세스 입력하시오라고 하는 타이틀 바로 일단 스톱 프로세스를 이제 거기다가 심어 넣는 거죠. OK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딱 해보시면 이 창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노트패드를 쭉 설정하시는 거죠. 첫
측정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얘가 실제로 정지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띄워보면 실제 노트패드가 여기서 이제 없어진 거를 볼 수가 있으시고 뭐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UI상에서 뭔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페인이 필요하시다면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또 패스스루라고 해서 그 페인에다가 이제 필요로 하시는 커맨드렛을 이제 간단하게 입력해서 넣으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